저거 보면서 분석 중. 상대가 안 되는데. 여시주, 우리 사숙이 그 검법의 방어법을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 다음에 쓰시오. 아, 정말 특이하군. 사숙,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연구하죠. 얼굴은 곱상이 생긴 것이 성질은 괴팍하군. 찌찌,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다. 아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잠시 기절한다. 사실 이 여시주의 혀를 찌른 후 그의 무술 초식을 스스로 불도록 합시다. 그래도 될까요? 이렇게 대결하면 좋지 않으니 그들에게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소. 그렇죠. 머리카락이라도 까딱하면 소림살 태워버리겠다. 왜 낭자를 건드리겠소? 하지만 머리카락이 그냥 떨어지면 어떡하지요? 무슨 중들이 이처럼 헛소리를 잘하지. 여시주, 사제가 갔으니 당신도 머리카락이 빠지기 전에 빨리 가시오. 이처럼 좋은 기회를 그냥 놓칠 수 없지. 진관사질, 그대가 소림무술의 명선 있게 하는 1등 공신이 될 것이오. 있게 하는 1등 공신이 될 것이오. 무슨 말씀입니까? 낭자들에게 어떤 무술 초식이 있는지 몰랐었는데 이제야 알아낼 수가 있소. 돌아갑시다. 사속, 여시주를 절 안으로 데려가면 안 되는데요.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그들은 전에도 소림사에 들어가지 않았소. 해서 데리고 왔어요. 괜찮소. 그럼 그를 어디서 거주하도록 할까요? 전에 목을 다쳤을 때 절 안에 동원해서 거주하지 않았소. 그렇죠. 하지만 그때는 치료를 위해서였으니 지금은 그곳에 묵을 수가 없지요. 그럼 간단하지. 그녀를 칼로 내리쳐 몸에 상처를 내면 되겠군요. 아, 안 됩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그렇다면 소문을 내지 않고 그녀의 무술 초식을 알아낸 후 몰래 보내면 되지요. 그럼 그렇게 하죠. 그녀와 반야당의 수장이 되겠다고 할 테니 내가 한번 그를 타일러 보겠소. 그녀가 꼭 원하면 그녀에게 시키시오. 그녀는 우리 절의 승려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소림사의 면목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녀를 설득할 테니 사진은 잠시 나가서 기다리시오. 알았습니다. 그럼 나가서 기다리시오. 이렇게 드디어 1대1 상태가 됐고 위소보가 바라던 낭자, 말을 잘 들으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코를 잘라서 쫓아내겠다. 사람에게 코가 없으면 냄새는 못 맡지만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테지, 안 그래? 나를 죽여라. 이렇게 아리따운 낭자를 어떻게 죽이겠나. 하지만 너를 놓아주면 내가 상사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 그럴 수도 없다. 오직 너의 코를 자르면 볼상이 사나울 테니 그럼 나도 너를 생각하지 않겠지. 울지 마라. 내 말만 잘 들으면 코를 자르지 않겠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고개만 흔드는 걸 보니 이름이 흔들인가 보군. 흔들이가 아니다. 그리고 아가가 이쁜 게 맞았나 보구나. 그래, 그럼 이름이 무엇이냐? 말 안 한다. 이름이 없으면 벙어리라고 이름을 지어주겠다. 나는 벙어리가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죽어도 안 알려준다. 모든 것이 싫다면 내가 다시 좋은 이름을 지어줄 테니 들어봐라. 싫어 싫어 싫어. 그렇지, 네 이름을 위흔들이라고 해야겠다. 내가 왜 위시냐? 하늘의 옥황상제에 땅의 지신님께서 내가 벼락에 맞아 죽고 죽어서 기름가마에 고통을 받고 자손이 끊어지고 환생을 못하더라도 너를 마누라로 맞이하기로 맹세했다. 나는 위시이니 부인이 위시인 것은 당연하고 고개만 흔들어대니 이름을 위흔들로 했다. 세상에 너처럼 헛소리만 하는 땡죽은 처음이다. 너는 출가했는데 부인을 얻는다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아불열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문주보살 보현보살 옥황상제 4대금강 염라대왕께 맹세합니다. 본인 위소보는 이 낭자를 부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만약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혓바닥이 잘리고 기름가마에서 고통을 받아도 낭자와 혼인을 한다면 여한이 없습니다. 그만해! 나를 때려 죽인다고 해도 절대 너와는 혼인하지 않겠다. 아무리 네가 싫어해도 나는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야, 얼마나 싫겠어. 대머리가 자기랑 이렇게 억지로 혼인하겠다고 하는데. 나를 이처럼 모욕했으니 언젠간 너를 내 손에 죽이고 나도 자결하겠다. 나를 죽여도 상관없지만 신부를 살해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을 텐데. 박낭자와 소군주에게 마누라가 되달라며 장난하며 희희낙낙했었는데 지금 이 낭자는 노화상에게 혀를 짚혀 꼼짝을 못하는데 왜 그를 건드리지 못할까? 책이랄, 난 정말 겁쟁이로구나. 너같이 잔악무도한데 겁쟁이라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좋다, 나는 잔악무도하니 본때를 보여주겠다. 안돼, 그만두자. 너에게 두 손 들었다. 나는 마누라를 무서워하니 너를 놓아주겠다. 또다시 마라고 하면 상대 안 하겠다. 그래, 알았다. 앞으로는 마음속으로 부르겠다. 마음속으로도 안 돼. 부탁이 있는데 이름을 말하면 바로 풀어주겠다. 거짓말. 나는 거짓말을 잘하지만 내겐 진심이다. 남아 이러는 중금속이다. 뭐가 중금속이라고? 그건 소림사의 말로써 너를 안 속인다는 뜻이다. 너에게 이 같은 모욕을 당하고 살고 싶지 않으니 나를 죽여버려라.
그럼 미안하다. 노사질, 이 낭자의 혈도를 어떻게 풀지요? 그는 대포혈을 짚었으니 일지탄으로 혈을 짚으면 됩니다. 당신이에요. 사숙해서 이처럼 여자를 멀리하다니 존경합니다. 깨어나자마자 두드려 맞았고, 아, 친부를 모살. 여시주, 우리 사숙을 사숙을. 내가 그를 죽였으니 너도 빨리 나를 죽이면 피차 일반이다. 사숙이 그대를 참회시키고자 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런 짓을. 아, 죽어간다. 친부를 모살해. 사숙, 자비로운 사숙의 명이 길어 괜찮습니다. 상처가 깊지 않습니다. 귀를 가까이. 아, 나는 죽어간다. 그를 내보내면 안 되오. 그의 무공을 완전히 간파한 후에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그때도 안 풀어준다. 나는 죽어가니 내 말에 따라서. 아, 반드시 내 말대로. 나를 괴롭히지 말고 빨리 죽여라. 그대를 죽일 수 없소. 역시 풀어주지도 못하겠소. 약간 위소보 연기하는 게 좀 아이고 나 죽네 이런 식으로 연기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막 이런 연기,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여시주께서 각 문파의 무공을 배웠지만 내공이 부족하여 시간이 가면 불리하고. 그만두겠다. 이 그만둔다고? 그가 안 죽었고 나는 너를 못 이기는데 싸워서 뭐해? 당신이 그만두면 어떻게 그대의 무술 알아낼 수 있겠소? 빨리 계속하시오. 원래 우리의 무술 알아내려는 속셈이었군. 그럼 확실히 알려주겠다. 이야, 기이하다. 정말 기이하다. 아, 모르겠다. 무당 장관의 독일용 같기도 한데 거두는 게 틀리고, 설마 운기용량의 변화 초식? 하하, 사숙해서 그의 초식을 못 알아낸다고 비웃지요. 반야당의 수자 자리가 걱정됩니다. 여시주에게 주어도 할 말이 없다. 옛말에 신이 되면 무술의 근원이 없다고 했지요. 특기에 독구호패 대협과 영호충 대협이 초식이 없는 천하무적이었다는데, 그렇다면 설마. 사숙,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시주의 무공이 뛰어나 제가 알아낼 수 없으니 정말 창피할 뿐입니다. 정말 아무렇게나 손발을 휘저었는데 뛰어나다고. 하하, 정말 우습다. 그렇다면 절세 무공이 아니고 제멋대로. 이것은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할 수 있는 무술입니다. 사숙, 정말입니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소림사에서는 볼 수가 없지요. 그렇지, 여시주의 권법이 특이했지만 사실은 쉽게 막아낼 수가 있었지요. 단지 너무 간단하게 이길 수가 있어서 혹시 무슨 한정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지요. 하지만 여시주가 아무렇게나 손발을 휘두르면 스스로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건 자기의 무슨 알려주지 않으려고 아무렇게나 휘저은 것입니다. 하하하. 이렇게 위소보 해명선사는 소림에서 수개월을 보내는데, 수개월이 지났네요. 연습해보죠. 그래서 또 무술 연습하고 있고, 사숙, 이같이 열심히 연마해도 필요가 없어요. 만약 몸에 내공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제가 힘만 조금 써도 내 손목이 뚝하고 끊어진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사숙의 손목을 끊겠습니까? 아무래도 소림 장건부터 정식으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정식으로 배우는 게 아닌가요? 무술이란 내공이 기초가 되어야 하므로 기초가 없으면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오직 그 낭자들을 상대하는데만 쓸모가 있지요. 원래 그들을 상대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낭자들을 만나지 않으면 지금 배우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까? 만약 그 낭자들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지요. 혹시 사숙해서 그들의 독계 당해 해독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굉장히 순진해.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무슨 해독약이 나오지? 맞아요. 이미 독계운이 오장육부까지 스며들어 그들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소림의 징조사제에게 치료를 부탁하시죠. 내가 당한 독은 만성독으로 오직 그녀만이 해독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었군요. 그래서 사숙해서 당하신 독이 만성이라 다행입니다. 방장께서 둘을 대전으로 부른다 라고 합니다. 되게 멍청한 스님을 이렇게 상대로 삼아서 위소보도 좀 다행이네. 무슨 일이지? 손님이 왔소. 몽고의 가리단 왕자, 서장의 대라마 창제법사, 운남의 평서왕의 부하인 보마대인. 해명선사요. 어린 고승이라 정말 재미있군. 아미타불, 왕자님도 정말 재미있군요. 히히. 내가 뭐가 재미있소? 소승이 재미있으니 왕자도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난영난제, 피차 일반입니다. 무슨 일로?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모두들 소림의 무공이 최고라는 의견이었다. 우리는 모두 외지 사람으로 소림사에서 고수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고자 왔습니다. 화천 이후 몽고, 서장, 문남은 불교의 성지이니 그대들의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소림사의 72절기는 위력이 뛰어나 대적할 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소림의 고승과 대적해 소인의 안목을 넓혀주십시오. 풍문은 모두 헛것입니다. 참선하는 곳으로 무술의 연마는 신체를 단련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72절기를 한번 구경하고 싶다는데 너무 야속하게 대하시는군요. 불법을 논하고자 한다면 소인이 제자들을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타인과 무술을 겨루지 않으니까 이해해달라. 소림의 명성은 모두 헛것으로 전혀 값어치가 없는 것이겠군요. 맨날 이런 애들이 소림사에 오니까 소림사도 지겹겠다. 인생은 무상이므로 헛것이며 값어치가 없습니다. 원래 색직시공, 공직시색으로 소림사의 명성은 말씀대로 모두 헛것에 불과합니다. 꼬마야, 너도 헛것이고 값어치가 없느냐? 그렇죠. 소인이나 왕자님이나 모두 헛것이고 한 푼의 값어치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어린 나이에 고승이라면 분명 숨은 실력이 있겠지. 또한 세상에서 가장 헛것은 말로써 어떤 자의 말은 더욱 그러한데, 예를 들어 그만두지요. 또한 값어치가 없다고 돈을 안 갚으면 더욱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죠. 왕자께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사제의 깊은 뜻에 놀랐네. 세상 일에는 모두 인과응보가 있기 마련이요. 무슨 일이든지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생깁니다. 해명선사의 나이는 어리지만 요즘 수개월간 같이 있으니 배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와, 700 뜬다. 어, 뭐야. 순삭인데? 사제, 그대의 담력이 무척 강한 것 같네. 그대의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무아지경의 상황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네. 해명선사 이 같은 경지에 도달했으니 반드시 안욕 다라 삼약 삼보리가 될 겁니다. 알라리오 얼렐레 알랄랄 올레리오. 어? 아, 사제 당했군. 막아냈습니다. 아, 보위 호신 때문에 얘는 안 걸렸어. 뭐야? 뭐 마법이야? 뭐 쓴 거야? 독인가? 어린 나이에 소림에 고승이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의 금강호체 신공은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암기를 분해시키진 못하는군. 암기. 암기를 분해시키지 못해. 너한테 한번 해보면 가슴에 바로 구멍이 날 것이다. 소림의 무공은 과연 대단하구나. 어, 알았으니? 무공은 알았으나 듣기에 소림사에 낭자가 납치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오? 이곳은 여시주들이 못 들어오는데 낭자를 숨겨놨다니요. 그러나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소? 모두 해명사제와 같이 강직하오. 해명 고승의 방에 그가 붙잡아온 미녀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미녀에게도 강직할까요? 어떻게 알았지? 그렇지, 다른 낭자 도망쳤으니 당연히 사형들에게 말했겠지. 아, 지금까지 계속 얘 방에다 놓고 같이 키웠네요? 그럼? 난 내보내준 줄 알았는데 그 수개월 동안 마누라를 구하려고 왔군. 도망친 마누라가 아직 이들을 못 만난 것 같군. 아, 도망을 쳤네요. 예, 도망을 쳤는데 못 만났네. 내 선방에는 미녀가 없으니 못 믿으면 찾아보시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소. 같이 키운 건 아니고. 근데 이때 해총이 누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오. 그대가 몽고의 왕자지만 이곳은 몽고의 관할이 아니니 행동을 삼가하시오. 그럼 조정의 관리인 마대인이 명령하면 되겠군. 조정의 명령을 거역하면 곧 반역이오. 소림사가 어찌 조정의 명령을 거역하겠소. 그러나 평서왕의 권력이 아무리 셀지라도 이곳 하남성까지 미치지 못할 것이오. 이쪽에 있는 어린 고승은 허락했는데 혹시 방장의 방에 여자 있지 않소? 태사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전하, 내 누이는 분명히 저기 있는 어린 고승에게 붙잡혀 왔어요. 라고? 어, 아기? 이름이 똑같네? 원래 내 마누라와 몽고 왕자가 한편이었구나. 전에 소림사에서 소란을 피웠던 낭자군. 다른 낭자도 그때 함께 떠나지 않았소. 아, 약간 복장을 요렇게 했나봐요. 하지만 다시 이곳을 잡혀왔습니다. 노화상이 붙잡아 오는데 도움을 줬고. 큰일이다. 진관화상은 거짓말을 못하니 어떡하지? 노화상, 빨리빨리 말해보시오. 우리 사형이 그의 독에 당했고 그녀가 해독약을 가지고 있어 우리도 찾고 있어. 비록 해명선사의 지혜가 뛰어나지만 이 일만큼은 잘 못하면 사수께서 열반해. 내 사면은 분명히 너희에게 잡혀왔는데 어쩌면 벌써 그를 죽였을지도 모르겠다. 보아하니 어린 고승이 착한 자가 아니군. 내 삼의 미모를 보고 잡아와서 그가 말을 듣지 않자 결국 죽여버렸겠지. 낭자가 어린 고승을 오해한 것 같소. 어, 양일치가 있대. 뭐라고, 설마 이 자를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 알지요. 세자님도 알고 있는데 이전에 저희 왕부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출가하기 전에는 궁궐의 환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여자의 미모에 끌리지 않을 거요. 아, 얘는 고자니까 그럴 리는 없다 라고 확실한 대변을 했고.
만약 환관이라면 여자를 잡아다가 가둘 리가 없지. 어떻게 환관인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사매를 마누라로 삼는다고 말이죠? 어린 화상뿐만이 아니라 노화상도 입이 거칠지요. 만약 노승들의 말이 거칠다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은 없겠군. 낭자, 어린 고승께서 출가하기 전에 간신인 오베를 죽인 사실을 모르죠? 또한 우리 왕부가 모함을 받았을 때 이분께서 사리를 분명히 하여 위험을 벗어났죠. 이... 양형, 세자께서는 안녕하십니까? 과거의 작은 도움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선사께서는 작은 일로 여기시지만 저희 세자께서는 감격해 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세자께서 너무 겸손하시군요. 당신이 오베를 살해한 환관이었군요. 몽고에서도 그대의 명성을 들었소. 양형, 이자 정말로 환관이었고 평서 왕부에 큰 도움을 줬다고요. 그렇소. 북경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어. 그럼 우리 사매에게 한 말은 모두 농담이었소? 무슨 뜻이 있었소? 농담 아니고 그럴 일이 있었소. 실제로 말하면 안되고 사실대로? 무슨 일이죠?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겠지. 방장대사, 해명선사, 우리가 경솔했습니다. 그럼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으니 잠깐 들어오시죠. 하지만 낭자는... 아닙니다. 방장이 접대를 받은 걸로 하지요. 감사합니다. 양일지 때문에 모면했고 물러갔고, 이같이 해명선사는 절에서 시간을 보냈고, 또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이 보내졌고, 뛰어난 불제자가 될 것이다. 어디보자. 일단은 언제나 이 진광을 만나야겠죠? 연습을 할 겁니까? 당연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낭자를 잡아오나? 근데 저쪽에도 찾지 못했다면은 행방불명 아닌가? 뭐야, 이러고 끝이야? 다른 어딘가를 또 가야 되나 봅니다. 어딜 가야 되나? 아, 조금 남았어요, 게임. 근데 슬슬 제 목에도 한계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마무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참선 시간. 아, 여기는 맨날 오네. 아니, 맨날 이러네. 여기 오지 말아야겠다. 댄스 타임. 참선이 아니야, 이건. 거꾸로도 돌고, 저건 이제 뭐 헤드스핀이라고 봐야 되나? 이건 약간 유머 코드 같은 거예요. 네, 오늘은 잡담 시간 없습니다. 네. 요즘 제가 바빠서. 안녕하세요. 한번 나가볼까? 나가면은 왠지 만날 것 같은데. 무슨 일로 오셨소? 황상께서 오대산으로 가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알겠소. 또한 다른 분부가 있으니 대인께서 직접 보시오. 어떤 분부일까? 라고 하는데, 그를 모르는 것 때문에 방장사형한테 부탁해야겠다. 여기 6천냥이 있으니 서로 나눠 가지시오. 자고 아래 스님이 황상의 시위병에게 돈을 주시긴 처음일 것입니다. 그렇겠군요. 우리에게 시킬 일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부탁하십시오. 위대인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혹시 오는 도중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소? 만났지요. 행동이 수상하니 조사해보시죠. 그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반역을 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소. 만약 잘하면 큰 공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오. 바로 쫓아가서 그들의 신분과 우두머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남자한 낭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17세 정도의 낭자를 찾고 있소. 낭자들이 억모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들의 이름과 신분을 알아내시오. 조사한 후 편지를 보내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부하들 또 시켜서 이름을 알아내게 하고, 그 다음 방장한테 편지를 보여주고. 방장사형, 황상께서 명을 내리셨는데 무엇입니까? 축하하네. 황상께서 그대를 청량사의 주지로 보낸다는 말씀이네. 사제가 이곳을 떠나더라도 불법의 전파에 열중해주게나.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서 주지를 하라니 큰일 났고. 주지를? 근데 청량사에 이제 부친이 있으니까 거기다 보내려고 애초에 여기 있었던 거니까. 소인 같은 자가 주지를 하면 웃음거리가 될 텐데요. 황상께서 말하시길 이곳에 있는 승려들 선택해서 함께 가라고 하셨네. 모두들 그대의 선배이니 어려움이 없을 것이네. 나를 바로 청량사로 보내면 사람의 주목을 끌 것 같으니 우선 소림사로 보냈구나. 초명한 사제와 오랫동안 잊지 못하여 안타깝네. 사제는 누구를 데리고 할 생각인가? 진관. 뻔하지. 그리고 나한당의 여덟 사질.
전 앞으로 모이게 할 테니 사제와 함께 출발하게나. 알겠습니다. 다음 날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출발하게. 그리고 나한진을 전수해주겠네. 나한진 습득? 드디어 새로운 모공을. 아, 청량사 마지막이에요? 근데 꽤 길 것 같은데? 여기서도 꽤 길었기 때문에 괜찮을까? 진관은 위소부한테 끌려댕기기만 하네. 여기 쫙 모여있고 불쌍하게. 응? 쌍아, 왜 우느냐? 내가 자주 안 와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상공. 상공께서 출가한다고 하여 나는 가짜로 중이 되는 것이다. 꿈이 야유였구나. 매일 나를 생각해서 그러느냐? 함께 오대산에 가자. 예, 상공. 사질 출발! 행군이다, 행군. 저 쌍아도 좀 불쌍한데? 너무 기다린 공백이 많어. 소린사에서 오셨습니까? 그렇소. 이분께서 해명선사님이신가요? 그렇소. 선사께서 청량사의 주지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옥림대사와 행치대사는 선방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만날 수 없겠군. 이전에 라마 침범했던 일이 있어 이번에 8대 금강을 2인 1조로 나누었소. 그들이 저를 방어할 것이오. 진관사질과 쌍아는 각각 대전의 방을 지키도록 하시오. 각자의 위치로 가시오. 이제는 여기 방어가 아주 그냥 철저하겠네. 그리고 쌍아는 아예 그냥 데리고 들어와도 되는 건가? 주지라서? 이제 위소보와 마음대로 하지 않나? 이러면? 행치대사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소림의 8대 구수가 지키고 있고 귀찮게 안 하는 게 좋겠다. 쌍아는 어디에 머물고 있나? 이번에도 밖에 있나? 일단 쭉 둘러보죠. 여기에는 아무도 없고 이 옆에도 안 들어와지겠죠 아마? 저번에도 안 들어졌던 여기.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중앙에 다시 한번 가보고 쭉 가서 특이점 있나 보고 오케이. 밖으로 한번 나가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여기서 아마 내려가다 이벤트가 발동하지 않을까. 아, 옆에도 문이 있어요? 어디? 여기는 저번에 왔던 곳이라서 다섯 개... 아, 여기들? 맞네, 맞네. 아, 여깄네, 얘. 사실 연습을 해보죠. 진관 이제 여깄네. 원래 살던 곳이 좋았을 텐데, 불쌍하게도. 녹색 옷을 입은 낭자들은 누구일까? 왜 장간녀는 아직 그들의 정체를 못 밝혀내지? 오늘은 그만하죠. 호두삼이 잡수를 배웠습니다. 호두삼이? 호두. 그리고 여기 안 가봤고. 아, 여기가 쌍아? 별일 아니다. 아, 얘는 쌍아는 불쌍하다. 이젠 또 절에서까지 살아야 되고. 자, 이렇게 돼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다 뭐 부하들을 만나든가 아니면은 낭자를 만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멧돼지도 만나고. 근데 아무래도 이 녹정기도 완전 이야기의 끝맺음까지 나오진 않나봐요. 아무래도 2가 있는 것도 그렇고 2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쭉 하나 보고 이것도 딱 이렇게 7명의 히로인들을 다 만나고 이벤트 벌어지다가 끝나는 그런 시절인 그런 시기인가봐요. 자, 여기서 이벤트가 뭔가 있지 않을까. 영웅 또 오셨군요. 별 이벤트가 없나 본데? 말을 하지 않는다. 깎아도 머리를 다 밀어도 얘네들을 알아보는구나. 그래도 네, 그러게요. 딱 반 정도로 끝나고 2에서 이어지나 보네. 2에서는 이제 부인들과 희희낙낙하는 게 제대로 나오려나? 일단 밑에도 이벤트가 없는 거 보니까 저번처럼 그냥 절 안에서 뭔가의 포인트에서 이벤트 또는 대화를 통한 그런 이벤트로 진행을 해야 되나 봅니다. 그쵸, 솔직히 김용 소설을 한 게임의 스토리를 다 넣기는 좀 무리죠.
그냥 날림으로 할 수는 있는데 분량이 좀 많죠. 2는 스타일이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3D고 막 좀 이상하다 하던데. 방장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안녕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네. 보호해야 한다? 쭉 다 한번 만났으니까 다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얘들도 안 들어가지네. 귀찮게 안 하는 게 좋겠다. 8대 금강이었나 쟤네가? 그렇다면은 혹시 뭐야? 자동 이벤트? 홍유주의 표태 역근환을 복용했으니 1년 내로 한 권의 경서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군. 몇 개월이 남지 않았는데 만약 진관사실처럼 늙어버리면 큰일이 아닌가.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고, 이때 징통이 사족 산 아래에 3천여 명의 라마가 모여있는데 모두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라마들이 무기를 들고 몰려왔다고. 설마 공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행시대사를 노리는 것 같으니 아마 저녁에 공격할 것입니다. 왜 저녁을 택하지? 오대산에서 라마의 황묘와 우리의 청묘는 관계가 좋지요. 우리 청묘는 승려가 무척 많아 비록 황묘의 세력이 크다 할지라도 낮에 공격을 하면 우리의 저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빨리 청묘의 주지에게 연락하여 라마를 막아내도록 하면 되지 않소. 오대산의 청묘의 화상들은 십중팔구 무술 할 줄 모르니 도움이 안 되지요. 그럼 그들이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오. 협조해야겠지만 무고한 생명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럼 항복하겠소. 항복하는 것이야 상관없지만 행치대사가 걱정입니다. 소림의 화상이 행치대사의 신부를 알고 있나? 왜 행치대사가 위험합니까? 다행히 전에는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지만 이번엔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소. 아마 행치대사께서 무림의 흥망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제대로는 모르네. 사수께서 모른다면 저희들은 더욱 모르지요. 비록 소림 무술이 강할지라도 3천명의 라마를 이기려면 지원군이 필요하고 시간이 급박합니다. 그럼 행치대사를 보호하며 빠져나갈까요? 우리가 3천명의 라마를 이길 수 없으니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군요. 빈틈을 이용하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치대사와 옹림대사 원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다시 한번 권해보죠. 행치대사는 가능하겠지만 옹림대사를 설득하기 힘들 것 같소. 내가 화상이 안되고 라마가 되었더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 정말 재수없군. 나는 선방으로 돌아와서 한숨 자야겠소. 이 와중에 자? 암튼 요렇게 주지가 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3천명의 공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행취 안되고 2는 엔딩이 여러가지예요? 뭐 히로인 루트가 따로 있는건가? 진짜 미연시 아닌가 그럼?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검색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옹님이가 여기 따로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 옹님이를 좀 설득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쌍아한테도 일단 물어보고. 무슨 일이세요? 그냥 잠을 자려고 왔다. 여기서 자는 거야? 무슨 일입니까? 라마들이 몰려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참은 생각했지만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잠을 자려는 것이오. 방법이 있죠. 그들이 칼을 들이대면 우리는 목을 내밀어 그들의 칼이 날카로운지 시험을 해봅시다. 제가 보기엔 날카로웠지요. 아마 우리의 목으로는 막아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에 달마 조사께서도 목으로 칼을 막아내는 방법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목으로는 칼을 못 막아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관이에요 이거. 그럼 라마들은 모두 칼을 들고 있는데 그들을 선도할 수 없나요? 그들은 서로 공을 세우려고 하니 그들을 선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오직 옹님, 행치, 행전대사를 빠져나가게 하면 모두 무사할 것입니다. 그들은 행치대사가 목적이며 다른 승려는 무술을 못하니 라마들도 해치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우선 세 분의 대사를 만나봅시다 라고 하는데 다같이 가서 설득을 하기로 하네. 그니까 저거는 이제 아이콘이라고 해야 되나? 캐릭터가 잘못 나오는 이름은 진관인데 여기 다 모여있네. 방장대사 앉으시오. 내가 중간에 앉고 노황야가 옆에 앉아있으니 현재 황제보다 위풍이 있군. 오셨는데 소승이 먼저 찾아뵙지 못하여 송구스럽습니다. 그러게 나오지도 않네. 나와보지도 않았어 얘 생각해보니까. 세 분의 대사님은 사람 안 만난다 하여 오지 않았었습니다. 큰일이 아니었다면 오늘도 안 왔을 것입니다. 진광사질께서 상황을 말씀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수천명의 라마가 칼을 들고 포위하고 있어서 위험하다. 방법은 몰려온 것은 풍경을 감상하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있지 않았을 것이오. 분명 행치 사용이 목적이오. 제 생각에 모두 불제자이니 그들이 행치 대사를 모셔가는 것은 세분 대사를 존경하여 라마의 교당에서 설법을 부탁하려는 것일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불법에 감동하여 라마를 그만두고 스님이 될 수도 있겠지요 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럼 무기를 들고 있지요? 그들이 정말 우리를 해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을 것이오. 라마에게 목을 들이대며 부처의 뜻에 따르도록 한다면 그것만이 아닙니까? 이른바 대정, 대지, 대비의 삼덕을 실천하는데 그들의 칼을 두려워하면 안됩니다. 칼을 고고한 것으로 생각하면 정말 목숨을 잃을지라도 상관이 없겠죠. 한편으로는 사숙의 말이 옳은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신성이나라는 말을 몸소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를 해칠지언정 우리는 부처의 말씀에 따라 자비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전에 옹림 대사께서 출가한 사람은 일반 사람과 싸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라마에게 당해도 극락에 가더라도 동반자가 많아 외롭지 않겠죠. 말은 되지만 불법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 사부께서는 라마가 사형을 잡아가고 백성을 학대한다고 하셨소. 우리의 생명은 상관이 없지만 어찌 라마 백성을 탄압하는 것을 보고 있겠소. 사형이 말도 맞지만 지금 라마의 수자만이 중과부적이다. 사부와 사형을 보호하기 위해 라마를 막아야 한다. 그들과 싸움을 벌이면 그들을 죽일 수도 있으니 이것 또한 죄가 되지 않소. 석가께서는 살생을 금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살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 없소. 라마들이 산을 올라오다 약 100보 정도를 남겨놓고 정지했습니다. 왜 갑자기 정지했을까? 혹시 불교에 감화되어 자신의 죄를 뉘우친 게 아닐까? 날이 어두워지게 기다리는 것이 틀림없소. 혹시 그들이 대웅전에서 부처님을 보게 되면 참회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 어린 방장이 정말로 말하는 것이. 방장대사께서는 이미 대책을 꾸며놓았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아 그랬었군요. 현재 최고의 대책은 36개이니 모두 포위망을 뚫고 내려갑시다. 하지만 급박한 일이 아니면 상대를 해치지 마십시오. 모두 준비하고 있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먼저 작전을 개시합시다. 통중에 부평현성을 가면 안전할 것입니다. 처자들은 나를 원하고 있으니 이번에 빠져나와도 다음에 또 소란을 피울 거요. 저들은 사형을 붙잡아 백성을 협박하려 합니다. 내가 화근이니 분신을 하여 열반한다면 저들의 마음도 변하게 될 것이다. 안돼요 사형. 제가 대신 분신할게요. 네가 대신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들은 나를 원하고 있다. 아미타불, 행치가 드디어 부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토록 얘기했건만 또 이상한 소리 하는군. 라마와 몰려오면 본인과 행치는 분신할 테니 그대들은 말리지 마시오. 본인은 이미 많은 죄를 졌으니 분신을 해도 그동안 잘못을 사과할 수 없지요. 만약 소승으로 인해 다른 살상이 생긴다면 나의 죄를 늘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말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갑시다. 뭐야 그냥 냅두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라마들이 쳐들어오면은 앞에서 딱 보란 듯이 분신 자살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의 화근을 없애겠다. 모두들 세 분의 대사님을 보호할 생각이겠지. 예. 그렇다면 네 명은 나와 함께 포위망을 뚫고 저를 빠져나간다. 만약 성공하기 어려우면 다시 절로 돌아오는데 반드시 라마를 인질로 잡아와야 한다. 라마를 붙잡아서 인질로 삼으려고요. 그럼 라마의 신분이 높을수록 쓸모있겠군요. 대라마를 잡기는 쉽지 않으니 소라마라도 최소 수십 명은 잡아와야 한다. 인질로 대항하려는 작전을 생각을 했고 내려가면 되나 이제? 허허 알라마요. 예. 아쉽게도 라마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요거 전투에서 아마 아까처럼 일정 마리수 이상 잡으면은 목적이 완수되고 그러고 올라가면 되는 그런 건가 봅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랜덤 인카운트가 같이 있네. 어디 뭐 특별해 보이는 알라마 아니 알라마래 대라마 뭐 그런 사람 없죠? 간부급처럼 보이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오케이 여기서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